공들여 쌓아놓은 돌이 무너졌다. 하중이 부담이었을까? 이번에는 뱃수로도 잘 내어줬는데 원인이 무엇일까? 공을 들여 쌓은 작업. 무너질 때는 순간이었다. 이어진 돌들 사이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. 나는 옛날에 저기 무너졌을 때, 다 흐느적이었을 때, 그때는 참 국하기도 생각했지만, 꼭 무너뜨려야 되나? 그 내가 잘못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지, 이제.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? 어떤 생각대로 안 되고 그냥 이 사건이 그냥 확 좌절되고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야 좀 무너졌을 때도 애들이 그래요. 그런 선생님이, 마냥 서운하게,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. 밥도 안 먹으라니까 그래서. 야, 이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 안 무너졌으니까 상관없어. 돌 또 쌓았지, 뭐, 까짓거. 내가 100번 무너졌던 데 또 쌓을 거야. 내 기억 쌓고 말 거야. 하나님 뜻이라면 쌓나 그래요. 응? 나는 쓰러진 일이 없으니까. 땀과 수고로 보낸 수많은 시간. 더 멋있게, 더 튼튼하게 쌓으리라. 훨씬 손에 익은 돌작업.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.